자, 다음은 KB 손해보험. 예, KB 손해보험 10월달 신상품 저 보험안과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선택받는 1등 우리 오텐트에서 금텐텐으로 역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0월은 KB 금텐텐이에요. 금텐텐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고요. 선택받은 1등 어른이, 네, 그래서 금텐텐, 40세까지는 어른이 금텐텐 판매가 정말 많이 가입을 할 것 같고요. 보험료 또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종합병원 암치료 지원비 500부터 1억 5천까지 손해보험 다 짜고 하듯이 똑같이 보장 내용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10년간 급여 본인 부담금 전체 보상이 가능하고요. 간병인 사용일당 근골격계 질환 15만원, 5만원, 7만원 감액 삭제로 바로 보장도 1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금쪽 같은 KB 10월 전략인데요. 어른이 금텐텐 23년보다 한 살 더 먹었는데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는 매직으로 정말 매우 좋아지지 않을까. 예, 저 보험왕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뇌혈 진단비 5천만원, 아이사식구 기타 부정맥 1,500만원, 그 자율종 수술비, 간병인 1인실 12대 남명까지, 그리고 간병인 사용도 근골격계 15만원, 5만원, 7만원까지, 81세에서 90세까지 업계 최대 7만원으로 감액 삭제도 바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종합병원 암치료비 지원금 확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500부터 1억 5천, 10년간 보장, 급여 본인 부담금 전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자, 10월에 금쪽 같은 펫보험이죠. 그래서 305, 온가족 든든, 10월 이슈도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어깨 누적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1인실도 60만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근골격계의 경증 예외질환 고지 시 간병인 사용일당 가입이 10월 1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 자, 플랜하니 근골격계 외에 추가 경증 예외 고지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46개 근골격계 경증 예외질환도 5개까지 고지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완치 시에도 즉시 인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매직 같은 경우는 어깨 무릎 디스크만 고지하고 동의 질환은 1회만 인수가 되고 완치 후에 경과는 7일이라는 거.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KB, 뭐 3텐텐, 355 근골격계 예외질환 이 모두가 고지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금텐텐이에요. 어른이 보험 1위 달성. 10월도 어른이는 꼭 금텐텐으로 하세요. 당사 어른이 판매 비중이 약 150% 정도, 특히 금텐텐 판매 비율은 약 77.1% 정도. 그래서 금텐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7%는 20대 이상 비율이고요. 20대 이상 가입자도 67%. 그래서 성인 종합형 보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입증이 되었다. 그래서 15%, 20%, 18%, 12%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요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26세에서 35세까지 가입자 총 가입자의 38.9%. 현장 판매가 보여주는 진정한 어린이 보험. 20대 이하 보장 분석 수요가 많은 10세부터 15세도 14%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자, 어린이 금텐텐 보험은요, 최대 24%까지 인하가 되었고, 간병인도 20만원, 심장 내열과 허혈성도 5천만원, 아이사식구도 1,500까지, 그리고 감액 면책 없는 바로 보장도 되고요, 암 보장도 점프업, 그래서 표적, 비급여 표적도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종합병원 암치료비도 최소 500부터 1억 5천까지 가입이 되고요. 부담보 질환도 10년까지 최대, 자율 종수두비, 상급 종합 종수두비, 업계 누적 없이 종수두비, 보험료는 다운되고 보장은 업계드가 되고 가격은 업계 최고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기존의 오텐텐보다 더 저렴한 어린이 보험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금텐텐 지금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지금은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일단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그래서 23년 4월 달부터 보험료가 저렴하긴 했지만 지금 할인도 29%까지 24년 금텐텐 출시해서 오텐텐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타사는 어린이 보험은 오텐텐 보험이 없어요. 모두 보장 분석이 대상이 가능한데요. 보장 분석이 늦어질수록 총 납입 보험료에서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 오텐텐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저희 매니저 담당자한테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쪽이 오텐텐 사연도 금쪽이로 1,000만원 벌어가세요. 월 보험료 49,000원 절약이 되고 82,163원, 그리고 노란색은 여기 보시면 33,843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총 보험료는 1,061만원 절약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1,873만원, 19년간 추가 납입한 돈이에요. 하지만 KB는 812만원만 20년간 납입하면 끝!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금쪽이 오텐텐. 그래서 한 가족 보험료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월 보험료가 55% 절약이 되기 때문에 21년에 3건 보험료가 405,413원. 하지만 금쪽이 보험 가입하면 약 183,966원. 그래서 약 얼마죠? 22만원 정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총 20년간 쓴 3,900만원. 그리고 17년간 추가 납입을 한다고 하면 8,300만원. 20년간 금쪽이 같은 금텐텐은 4,400만원. 그래서 2분의 1로 보험료가 줄어들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른이는 왜 KB일까요? KB는 5세부터 40세, 타사는 10세부터 35세, 납입 면제도 12개, DB는 6개, 종수두비도 드디어 종수두비가 보험료가 역전이 됐어요. KB는 DB보다도 매우 저렴하다는 거. 그 매회 질병 종수두비, 상해 종수두비, 약관도 진짜 생보약관, 임시출산요 지금 제한적인 치액이 되는데요. DB는 안 된다는 거. 뇌신 보장, 2대 진단비 기본에 충실하는 KB. 그래서 뇌혈관 수두비도 5,000까지. 그리고 허혈성 수두비도 3,000, 2,000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보장 여성암 1위가 유방암의 진심이 KB죠. 최대 2억까지.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 타목 10펜 꾸준히 나오죠. 그리고 통합 전이암 유방암 3,000만원, 타사는 1,000만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타목 10펜으로 약 복용하면 매년 진단비식으로 정액형으로 진단비가 나온다는 거. 자, 종합병원 암치료비 지원금이 확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500부터 1억 5천까지 암 주요 치료비, 보장도 1,000만원부터 1억까지 최대 7억이죠. 그 10년 보장으로 500부터 1억 5천 최대 17억까지 급여도 본인 부담금 전체 보상이 되다 보니까 매우 좋지 않을까. 보장범위도 급여 본인 부담금 전체로 확대가 됐고요. 보장 구간도 최저 500만원부터 1억 5천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보장 기간도요 최대 10년간 17억. 그래서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도 역시 같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감액 면책 없는, 이거 신상품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제 건강검진 시즌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감액 1년 미만 시 50% 없습니다. 90일 면책 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3텐텐, 355, 5텐텐에서 암, 유사암, 전이안, 뇌출혈, 급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암수두비, 뇌혈관수두비, 허혈성 수두비.
자, 치료비도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바로 지금 걱정 없이 면책 감액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준비하지 않을까 저 보호망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2번 수술 물어보지 않고요. 드디어 305 슬기로운 간편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305 중간에는 2번 수술인데 2번 수술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암진단비, 종합병원 암치료비, 암주요치료비,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비, 그리고 특정 양성종양 수술비 이 모두가 치료력 때문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신남보가 이젠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DB손해보험처럼 385 인수가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가격은 3텐텐 수준인데 인수는 385처럼 그래서 2,000만원 심장 내혈관, 1,000만원 아이사 19, 2,000만원 허혈성 내혈관 수술비 이렇게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고 중증 뇌심 산정특례도 2,000만원 넣어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385 플랜이 더 좋아졌어요. 이대질환도 진단비 수술비로 가입 한도가 확대가 되고 있고 금쪽같은 폐보험 그래서 보상 한도도 업계 최고고 1일 30만원 합산 2,000만원까지 확장 치료비가 MRI, CT 추가 100만원 보장 그리고 특정 처치죠 이물질 제거 내시경으로 200만원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말티즈도 폼에도 모두 견종 자기 부담금이 적을수록 보상 한도가 클수록 꼭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RI, CT, 아토피, 세계골, 재활치료, 반려동물, 장례비용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개팔자가 상팔자다. 어깨 최고부장 10월달 싹 바뀌었는데요. 뭐 슬관절, 치과, 구강, 특정 약물, CT, MRI, 특정 처치, 그리고 특정 재활치료 이 모두가 멍멍 여기서 가입이 가능하고 백내장, 녹내장도 50만원 그래서 금쪽같은 펫보험 할인제도죠. 그래서 국가 동물 등록하고 동물 등록증 제출 시에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펫 할인, 동일 질병에 두 마리 이상 가입제는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유기견도 유기견 입양 증명서 제출 시에 3%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매우 큰 대박. 업계 최대 81세에서부터 90세까지 간병인 사용일단 KB는 7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근골격계 한시 오픈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대박이다. 고연령 KB가 가장 보장이 좋고요. 네, 80세에서 90세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하지만 타사는 보장이 안되는 회사도 있고 가입금액도 적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보!